9월 10일. 예, 화요일 중학교 1학년 쪽지 시험 예고입니다. 오과 단어는 거의 다 보는 걸로 할 테고요. 거의 다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들 해석해 주시면 그대로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해석 불러주시면 그대로 쓰시고 조실식에 쓰셔야 돼요. 여기는 동명사고 현재분사 구별하는 거잖아요. 동명사의 뜻 쓰시고요. 뭐뭐하기, 뭐뭐하기 위한. 노래 부르기는 나의 취미다. 나는 노래를 좋아한다. 나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Like나 be fond of나 같은 말이야. 내 취미는 노래하기다. 이거 뭐예요? 노래하기가 내 취미, 내 취미가 노래하기.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우리는 그 활동을 노래 부르라고 부른다. 현재분사의 뜻 쓰세요. 여기 하는 뜻 쓰시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자아이 내 여동생은 노래하는 중이다. 우리는 저 아이 노래하는 걸 보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뒤죽박죽 부르실 거야. 너는 뭐 하면 되니? 싱잉을 네모가로인지 동가로인지 필기 같은 거 쓰시면 돼요. 이게 다 니네한테 익숙한 문장들을 입으로 써놨어요. 말하자면 단어 말고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5분 있다 시험 봅니다. 단어 대부분 시험 봅니다. 5분 있다 시험 보겠습니다. 예, 능률 시험 보겠습니다. 능률 시험도 봐야죠. 준우야, 재밌는 거 보여줄까? 뭘 얼굴을 가리니? 무슨 뉴스에 나왔니? 자, 갑시다. 자, conclusion, exclude, include 세개 시험 볼 거예요. 23페이지. 24페이지 갑니다. 24페이지에서 단어를 불러줄 거야. outcome, income, outdo, outnumber. 얘는 out이란 말에 무엇을 능가하는 써야 돼요. 내려가서 outline 불러주시면 어근 쓰고 뜻 써. outlook 불러주시면 어근 쓰고 뜻두개 써야겠네. prospect 같은 말 쓰셔야 돼. pro가 앞이고 spec이 보다야. 네, 그렇게 그림은 안 그려도 돼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3분 있다 시험 보겠습니다. 9월 12일 중1 쪽지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단어부터 갈게요. 단어 1번. 어디 둘레의 주변에 A요. E번 날씨 W. 3번 기온 온도 T. 4번 예측 예보 F. 5번 다른 T. 6번 유용한 U. 7번 문화 C.
번호랑 뜻 적어주세요. 8번 차단하다, 막다, 비 비 9번 뭐뭐 동안에 비 네? 엄마 동안에 D 10번 고향 H H는 약간 네 글자인데 네? 네 글자 고향 고향 긴 거예요. 아, 본고장이 또 있구나. 고향. 12번 인기 있는 피. 11번 인기. 인기. 인기 있는. 11번이요. 12번. 뭐라고요? 피요, 피. 12번 원뿔 C. 13번 보호하다 피. 4번 채소 V 15번 즐기다 E 즐기다 즐기다 E 16번 나라 국가 C 나라 국가 C 다음 17번 깃털 번호 다 쓰고 계시죠? 네. 하나 못 쓰셨어도 번호는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뭘 틀렸는지 알 수 있어요. 17번 깃털 F 뭐요? 나 16번 뭐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나라 국가 불렀네요. 나라 국가 C 17번까지 다 쓰셨나요? 네. 다음 18번 옷 의복 C 안 알려줄래 옷 의복 NG로 끝나요 감사합니다 C로 시작해서 NG로 끝나요 천 옷감 이거 말고 NG로 끝나는 단어 적어주시면 돼요 다음 19번 엄마처럼 보이다 L 플러스 L 마지막 20번 무엇무엇을 잘하다 B 플러스 G 플러스 전치사 무엇무엇을 잘하다
다 온 걸로. 다 온 것 같아요. 준영이, 지연이 왔고, 다 왔네. 다음 12페이지. 1번. 야구 모자를 쓰는 것은 야구 선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 단어 모자. 하나의 야구 모자를 쓰는 것은 아니다. 단지 위한 것이 야구 선수들을. 네 번째 단어가 유치 없이. 아니요. 총 열 단어입니다. 이 페이지 동명사랑 현재분사 구분하는 페이지죠. 동명사 부분인지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다 괄호 따로 필기 안 불러드려도 다 써주시면 돼요. 괄호 뭐라고요? 네. 됐나요? 네. 2번. 친구들을 만드는 것은 쉽다. Friends예요. 친구들을 만드는 것은 쉽다. 동사 수일치 관련해서 밑줄 그으시고 한글 필기 세 글자 쓰시고 틀린 것도 적어주세요. 슬래시하고 틀린 것도 적어주세요. 바로 해주시고요.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구분 해주시고요. 3번. 사람들은 베트남 안에 사람들은 사랑한다. 논라스를 사용하는 쓰는 것을 그냥 해시라고 할까요? 모자들을 쓰는 것을 사랑한다. 너무 좋아한다. 아니 그냥 이게 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쵸? 모자라고 그냥 할게요. 모자라고 할게요. 뭐 논나라고 쓰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쓰시고요. 그냥 햇 모자들이라고 쓴 7단어입니다. 여기도 괄호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써주시고요. 여기는 equal 하고 다른 게도 쓸 수 있죠. 왜냐면 동사가 이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 동사가 뭔지 지읒 땡땡땡땡에서 네 개 쓰는 거 있죠. 그거 쓰시고 이런 류의 동사들 앞 글자 불러드리면 지금 불러도 될까요? 네. 하리.
글자 부를게요. LOLIHSBCON 여섯 개예요. LOLIHSBCON 4번 할게요. 4번부터는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적어주시고 뜻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4번 이렇게 할게요. 4번 동명사와 현재분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각각 적어주세요. 4번에는 이렇게 세로로 쓰시고 예문은 그 옆에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좀 여유 공간 넉넉히 하고 적어주세요. 4번 동명사는 무엇 무엇 무엇으로 쓰이고 현재분사는 무엇 무엇 무엇으로 쓰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써주세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거 따옴표 큰 따옴표 하시고 쓰시고 뭐뭐뭐로 해석되는지 통 아니 뭐뭐로 쓰이는지 뭐라고요? 네 번호 쓰시면 돼요. 4번 했고 이제 예문 갈게요. 5번 나는 좋아한다 노래 부르는 것을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그리고 그 중에 뭔지 뭘로 쓰인 건지 우선 singing이 되겠죠. 이 singing이 뭘로 사용되었는지 바로 낮춰주시고요. 그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요? 잠깐만요. 없는데요? 노래 부르기는 나의 취미이다. 나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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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ike랑 be fond of 두 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쓰세요. 있나요? 또 질문? 없죠? 응? 여기서 singing이 뭔지 거기 옆에다가 지금 정리하셨죠? 거기 옆에다가 필기 잘 해주시면 돼요. 이게 몇 번이었죠? 5번이었어요. 번호 꼭 적어주시고 다음 6번 6번에는 두 개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두 문장 모를게요.
나의 언니는 노래 부르는 중이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다. 전이 노래하는 것을. 두 문장이에요. 이게 둘 다 6번. 나의 언니는 노래하는 중이다. 우리는 보았다. 잔이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인 것을. 여기서 싱잉에 바로 쳐주셔야겠죠, 둘 다. 다음 7번. 노래하는 것은, 싱잉은 나의 취미이다. 노래 부르는 것은 나의 취미이다. 5번 두 개. 내가 두 개라고 한 거 말고는 아니에요? 두 개 써도 돼요. 두 개를 쓸 필요가 없는데 왜 두 개를 쓰죠? 그거 ing로 끝나는 걸 주어로 쓰세요. 근데 둘 다 쓰셔도 돼요, 그거는. 네, 맞아요. 됐나요? 네. 네, 8번. 우리는 부른다. 그 활동을 노래 부르는 것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그 활동을 노래 부르는 것이라고. 다음 9번. 한 명의 노래 부르는 소녀. 6열 갈게요. 6열 23페이지 1번 Conclusion. 어근 2개. 2번 대제 Conclusion. 2번 배제하다. 이 X로 시작하는 단어 적어주시고요. 이 X의 어근 적어주세요. 2번 배제하다.
그럼 3번. 인클루드 3번 인클루드 어근 2개 인클루드 인클루드 어근 2개 4번 아웃컴 5번 인컴 6번 아웃두 네? 단어 뭐라고요? 단 한 번만 다시 아웃두 다음 7번 아웃 넘버 7번 아웃 넘버 8번 아웃 2가 6번 7번이 아웃 넘버 8번이 아웃라인 그럼 9번 아웃룩 9번 아웃룩 뜻 두 개 적어주시고요 아, 세 개 적어주시고요. 그 중에 세 개 중에 하나 동의어 P, R로 시작하는 단어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9번은 Outlook 뜻 세 개 그 중에 하나는 P, R, O로 시작하는 단어 동의어 적어주시면 돼요. 시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가봅니다. 자, 니네가 12, 13에 명접, 형접, 동접, 부접 이런 거 할 때하고 다르게 다른 것들 필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얘들아, 뭐. 저 카메라 뒤집혔어요. 뒤집혔어? 네. 아유, 땡큐. 준우야, 뭐 재밌는 거 보여줘? 네. 준우야? 휴지 그래 그거 가져가 여기 앞에 있어 그 물티슈 같은 거 필요하면 거기 있잖아 거기 얘들아 뭐 먹을 거 줬는데 지저분해지면 주기가 그렇지 않겠니? 치우고 물티슈로 닦을 거 닦고 얘들아 이거 청소하려면 힘들어 얘들아 지금도 방금 정수기인데 같으면 너무 물이 막 나와있고 난리치고 다 닦았는데 아유 좀 깨끗하게 쓰고 여러 사람 쓰는 거를 잘하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고등학교 애들은 피자를 자주 사 먹어 왜 그러지 너무 명백하잖아 손이 안 가요 피자나 먹을까 이러면서 그냥 가끔 시켜 먹어 그냥 뜬금없이 시켜 먹어 다른 애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 좀 지저분해지고 막 더러워지고 막 쓰레기 많이 나오니까 안 하게 돼요 그건 너네가 나를 조종한 거야 가자. 딴소리 그만하고 갑시다. 자, outstanding이란 말이 동사가 stand out이 있어요. 이게
두드러지다란 뜻이야. 심지어 이게 타동사가 돼가지고 I don't want to be stood out. I don't want to be stood out. I don't want to be singled out. 그러니까 혼자 도드라지고 싶지 않다란 뜻이에요. 너무 잘하니까 그 사람 한 명만 학급에서 너무 유별나게 잘하면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인다 이거야.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 특히 학생들 중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시아 계통의 특히 여학생들이 그렇다고 교과서에 나온 거야.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실에서 여학생들이 아시아 계통의 여학생들이 뭐 발표 같은 거 시키면 겨우겨우 조용하게 하고 평상시에는 뭐 아는 사람 그랬을 때 손을 안 들어요. 나중에 시켜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왜 옆에 애들처럼 그렇게 발표 안 하니 그랬더만 하는 말이 I don't wanna be stood out. I don't wanna be singled out. 나한테만 턱 도드라지는 거가 싫어서 그렇다. 그게 아시아 계통 학생들이 그렇다 그래서 그게 아예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데 밖으로 툭 튀어나와 서 있다고요. 두드러지다는데 이거를 거꾸로 써서 outstanding이 되면 밖으로 튀어나온이 되잖아요. 뛰어난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낭중지추라고 알아? 낭중지추라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주머니 속에 있는 이 송곳이 툭 튀어나와 보인단 말이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죠. 필기하세요. 뭐 프로미넌트 뭐 좋은 거 많다야. 나중에 합시다. 순서가 있어요. 너무 세게 해버리니까 애들이 나가 떨어져 버리잖아. 니네 다음 팀에도 그런 애가 있어. 어머니가 너무 욕심 부려서 애를 너무 많은 학원을 다니게 하면서 막 했더니 애가 다 그만뒀다가 한 3개월 만에 돌아온 애가 있어요. 영어는 꼭 여기서 끝내라 이래가지고 영어만 다닌대요. 지금 한 달 반 됐는데 아직 안 올라오네요. 전에 잘하던 애인데 아예 공부를 놔버렸어. 한 3, 4개월을 그랬더만 다시 왔는데 아우 이 정도 학원 우리 학원이 지금 하는 것만큼 따라오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점점 숙제는 늘어나잖아. 아웃렛 아웃이 밖 연결해. 렛이 내보내다 연결해. 아웃이 밖 렛이 내보내다. 배출구 감정 같은 게 쏟아져 나오는 배출구 또는 상점 아울렛 있잖아. 우리 왜 모다아울렛 그래. 모다아울렛 하니까 갑자기 가고 싶네요. 그 모다아울렛을 내가 좋아하는 유일한 이유는 모다아울렛. 어 그렇지. 빕스 때문에. 빕스 자주 가지 마라.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 나하고 마주치는 수가 있다. 저 목요일에 가는데. 어 그래? 저 목요일에 가잖아요. 목요일은 수업 있어서 안 되고 내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데 어쩌다 하면 토요일 날 주로 가는데 간다면 거기가 다른 게 뭐 음식이 되게 맛있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가가지고 주섬주섬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 많이 못 먹어 내가. 네 보면 알잖아. 살 안 찌잖아 내가. 많이 안 먹어. 여러 가지 이렇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좋아하고. 네, 그래서 갑자기 아울렛 그러니까 모다 아울렛 그러니까 갑자기 빕스가 떠오르네. 예, 좀 약간 좀 비싼 게 좀 흠이긴 한데 예, 어쨌든 모다아울렛 가가지고 옷도 사고 이렇게 하죠. 신발도 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그렇게 봐봐 공장 같은 데에서 만든 것들을 일반 소매점 같은 데 팔면은 중간 마진 있고 그런데 아예 거기서 직영으로 하는 데도 아닌데 있지만 아예 저쪽 가면은 무슨 아울렛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외곽으로 가다 보면 아예 넓은 데에 정말로 그런 가게들만 쫙 모아져 있는 데가 있어. 이게 뭐더라? 근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옷 같은 거는 양복이든 여자들 옷이든 막 남자들 옷이든 막 뭐 신발이든 막 이렇게 잔뜩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사면 조금 싸요. 그렇게 아예 그냥 허업을 파이다 그런 거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지 오래 때문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예, 그런 아울렛 밖으로 내놨다는 얘기고요. 이 말로도 쓰이고 이 말로도 씁니다. 내려가자. 어터란 단어는 UTTER에 앞에다 O를 쓰세요. 지금 쓰고 동가로 쳐. out 빼서 outside 밖으로 나가 점점점 써. 이게 원래 O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어터가 outer였단 말이야. 원래는 O가 빠진 거야.
완전한이란 뜻이고요. 말하다란 뜻인데 얘들아, 이 둘 중에 형용사로 완전한 앞에 한번 봐. 동사로 말하다. 그럼 원래 뜻이 뭐였겠냐? 형용사였겠냐? 동사였겠냐? 어근상. 입 밖으로 나간다고요, 말이. 그래서 말하다인데 이게 어쩌다 이 뜻까지 대해서 완전한 뜻이 됩니다. 예, utterance 말이란 뜻이고요. utterly 완전한 뜻이. 완전한의 부사, 말하다의 명사. 쓰세요, utterance까지. 발음 끼워서 utterance. 좋은 단어요. 웬만하면 여기 안 건드리는데 건들잖아. 좋은 단어요. 외워.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볼 단어야. 저희는 중1인데요 니네가 나하고 중학교 가려고 여기 오니? 여기 옆에 봐봐라. 어디 중학교 가려고 내가 여기 몇 명이나 있는지. 합니다. 어털리 좋아요. 특히 이건 나중에 니네가 모의고사 내년님한테쯤은 합니다. 모의고사 하게 되면 네, utterly, completely, 무슨 totally, thoroughly, all together 이런 단어들 나오면 그 문장이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모의고사 수능 대비하는 수업도 해줍니다. 어저께부터 수능 수시 원서 모집하고 있던데 얘들아 너희도 그런 날이 와. 한 달 반 전에 왔던 쌍용고 3학년이 얘기하잖아. 고3이 수능 안 볼 것 같다고, 안 봐도 될 것 같다고 약대 하나하고 한양대 뭐 성균관대 이런 데 썼다는데 쌍용고를 가든 뭐 저 허접이라면 말이 이상한데 저기 무슨 뭐 업성고를 가든 신단고를 가든 야 신단고에서 처음으로 서울대 가는 애가 내가 가르쳤던 애야. 중3까지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신불당에 있는 학원 다녔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얘기했잖아.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고등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다른 학원 꼭 다녀야 된다 국영수능. 그래서 신불당에 있는 영어학원 다녔는데 설명하는 거 듣다 보면 가끔 아우 저거 아닌데 이러면서 내 생각 나더라는 거예요. 니네가 나중에 알게 돼 여기가 지금 뭐 하는 데인지. 근데 어쨌든 웬만한 게 돼 있어 가지고 다른 과목 성적까지 시간이 돼 가지고 좀 성적이 좋아져서 그래서 서울대, 연대, 성균관대, 한양대, 카이스트 공대 6개를 붙였어요. 고대 공대 빼고 다 붙은 거야. 어디 갔겠어? 서울대 공대 갔죠. 그래서 걔가 신단고에서 서울대 처음으로 가네요. 그 얘기를 했더니만 그 학부모님 중에 어떤 분이 저기 그때 걔가 온 그 다음 주에 설명회를 했었는데 한 10분 정도 데리고 설명했었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분이 뭐라고 그러세요? 갑자기 나한테 선생님 이번에 신단고에서 서울대 가에는 신불당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이 영어 배웠다고 그러던데요?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중3 때까지 저하고 수업하고 팀에 앉아서 나가서 신불당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했다고 방금 말씀드렸더니 아 예 이러시더라고. 거의 플랜카드 걸렸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보면 아마 걔가 보면 아마 좀 우스울 거예요. 아이고 저 학원 녹택인자인지는 걔가 잘 알죠. 니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몰라 아직. 여기서 웬만한 거 해결하고 갑시다. 가자. outmost인데 U가 빠진 거예요. utmost가 되겠죠. 그래서 U가 O가 빠졌어. sorry 오가 빠진 거야. out은 아까 했잖아. outdo, outperform은 뭐뭐보다 더 이런 뜻 아니야? 아까 했잖아. outdo, outperform, outnumber 했지? outnumber. 예, 그래서 최대, 최고보다 더 최대이겠네요. 얘는 외워야 돼. extreme이라고 알죠? 네. extreme sports 같은 예, 극한의란 뜻이에요. 써라. 아, 센 거 들어가 있네, 밑에. 가자. 밑에가 센 게 있네요. 뭐 시험 깨네. 시험 공부하고 이거 하고 있어. 아, 중학교 내신 때문에 여기 다닌다고, 정말. 내려가자. 그림을 보여줄게요. 오, 잘 그리셨다. 네. 여자, 아니, 아니. 여자들이 입는 치마야, 치마. 치마를 옆에서 무슨 뭐 옷걸이 같은 데 걸려 있는 거 생각하시고 이거 어쩔 수 없어. 여자 치마를 그리는 이유가 어쩔 수 없어. 이거 아웃스커트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여자 치마를 옆에 걸어놨을 때 모양하고 여자 치마를 방바닥에 펼쳐놨을 때 모양 여기로 사람 몸이 들어가는 거지. 이해하겠죠? 네. 집중해. 내가 니네하고 지금 장난하자는 게 아니잖아. 집중해 이놈들아. 이거 중요해.
그래, 여자 치마를 이렇게 그렸을 때, 요 윗부분을 urban 해가지고, URB가 도시란 뜻이 그런 어근이. 그 가운데니까 도시무이라고 하고요. 요 아랫자락, 요 치마 아랫자락, 여기를 서브가 뭐야? 아래니까 그 얼번의 아래쪽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되게 중심지라서 되게 번화한 그런 데고 요 끝은 조금 한가한데 우리 천하로 치면은 요 신불당이나 이런 데가 되게 복잡하잖아. 근데 저기 바깥쪽으로 나가면 목천 이런 데 가면은 널널하잖아 좀. 집도 드문드문 있고 그냥 교회, 예수 그리스도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서버번 하면은 아 이게 중심지 아래쪽이구나. 이 그림을 만든 이유가 있어. 다시 치마를 이제 바닥에 펼쳐놓은 거예요. 여긴 사람 몸이 들어갔는데 요 들어간 요 부분이 얼번 해가지고 얘가 도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치마 바깥자락 요 바깥쪽 있잖아. 바깥쪽 요런 바깥쪽 요게 스커트에 바깥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도심이 아니라 교외의 명사야. 얘는 명사야. 얘들은 다 형용사야. 형용사고 얘는 명사야. 교외. 그리고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목천 이런 데 가면은 시골이죠, 거의. 농사 짓고 그 유관순 사업 뭐 이런 데 가면 병천 이런 데 가면 거의 시골 아니니 거기. 루럴 해서 시골까지 해서 Urban, Suburban, Outskirts, Rural 이게 되게 센 단어들이라고요. 따라 읽어봐. Urban. 발음 써놔야겠구나 이거. Urban쯤 됩니다. Suburban은 됐을 테고요. 이거 Outskirts는 어렵지 않고 이건 Rural 써있네요. 예, 사진 정리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림이 네 평생 기억날 거야. 이 단어든 보면서 이 단어 볼게요. 요런 단어 보면서 이 그림이 생각날 거야. 여기 올라가세요. 아웃스커트는 거기서 정리하는 거고요. 치마의 가장자리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림을 저렇게 아웃 밑줄 치고 고유 밑줄 치고 쏙 사교적인 잘 나가네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고등학교 단어는 엑스트로버티드인데 그건 나중에 합시다. 여기서 그것까지 하면 너무 쎄. 아웃캐스트 아웃이 바뀌고 캐스트가 뭐래? 던져진. 그러면 캐스트가 동사 변화가 어떻게 되니? 3단 변화가 캐스트예요. 방송하다도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 AAA형이라고 과거 분사야. 밖으로 던져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추방당한 사람 왕따 불황자 필기에 캐스트 니네 The di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할때 수동태로 쓰이는 그 캐스트야. 예, 밖으로 던져진 사람 넌 우리하고 같이 안 어울려 저리 가 왕따 시키고 추방 나쁜 짓이죠. 아웃풋 밖에 내놓은 거니까 산출 생산 산출 인풋은 뭐야? 안쪽으로 넣은 거니까 뭐야 이건? 입력이 되겠지 입력. 입력과 출력이 되는 거니까 인풋 아웃풋. 인풋을 100만큼 했는데 아웃풋이 100이 나오면 좀 아깝죠. 아웃풋이 100이 나오려면 100 이상 나오려면 인풋들이 많으면 돼요. 그럼 시너지 효과가 돼요. 영어도 똑같아요. 문법 같은 것도요. 1과부터 쭉 똑같은 시간에 했어도 여러 개가 뒤섞이면요. 어마어마한 아웃풋이 나옵니다. 근데 100을 투입했는데 7, 80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안타깝죠. 아웃넘버를 했던 거야. 뭐뭐보다 수가 많다. 써. 수적으로 우세하다. 아웃웨이. 더 무게가 나가. 뚱뚱하다요? 아니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건 고등학교 단어예요. 웨이가 동사인 건 알아? 여기 끝에다가 T 붙이면 얘들아, 웨이트가 무게잖아. T 빼면 동사야. 웨이가 동사야. 이게 무게가 나가다야. 더 무게 나가다. 더 중요하다. 이게 중자가 무슨 중자니? 예, 얘가 무거울 중자예요. 더 무게가 나가다 뜻이고, 예. 고등학교 가면, 이게 나오면 얘들아,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모의고사에서? 그러냐, 할인아? 예. 자, 거기까지 해서 25페이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그때의 넘버는 작품이란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스코어란 단어도 작품이란 뜻이 있고요. 넘버도 작품이란 뜻이 있어요. 아. 이게 사전 같은 데를 네.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한번 호기심에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넘버란 단어에 숫자란 뜻만인 게 아니라 뮤지컬 넘버, 그럼 뮤지컬 쪽으로 되게 많이 유명한, 그러니까 예, 특히 공연에서 여러 개 중에 한 노래 이렇게 있는데 작품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예. 스코어란 단어도 숫자잖아요 원래. 스코어도 그런 뜻이 있죠 아마. 작품이란 뜻이 있죠 스코어도. 노래나 뭐 이런 점수 있잖아. 음악 작품 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스코어 이렇게 하면은 관현악 작품이란 뜻이 돼. 그러니까 네가 고등학생이 되면 네가 뻔히 알고 있는 점수 아니에요. 너가 알고 있는 뜻하고 전혀 다른 뜻들이 나온다는 게 많아서 힘들어해요. 그런 것들이 모의고사가 됐건 능률이 됐건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런 사항들을 쭉 완벽하긴 안 돼요. 완벽한 게 어떻게 하니? 완벽하긴 안 돼. 최대한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이에요. 예, 거기까지 하고요. 예. 5가의 문법 두 번째 건 비인칭 주어에 대한 얘기예요. 비인칭 주어는 저걸 다 외우라고 하긴 솔직히 좀 미안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진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무슨 사진 정리요? 너무 센 거 하면 좀 힘드니까 약한 버전으로 할게요. 자, 일단 P12에다가 쓰시는 거고 통째로 다 T예요. 일단 비, 그러니까 모든 이 중에 it 중에 비인칭 주어 it가 있단 말이야. 비인칭 주어 it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시간. 그쵸? 날짜. 저기 있는 거 나 보고 쓰려고. 요일, 날짜, 좋아요, 명함 좋아요, 날짜, 계절, 날씨, 거리, 거리. 예, 맞아요. 거리 좀 이따 나오고요. 명함, 거리, 몇 도야? 온도. 이런 것들이 비인칭 주어예요. 여덟 개나 되네요. 그래서 막 악을 잡다 가지고 막 시오 날개 날려 날명 거의 온 이렇게 막 외우는 애가 있더라고요. 어이 뭐 너무 자기적이라 솔직히 이게 구별이 안 된다면은 네가 평상시에 마다툼을 안 했다는 얘기라 도와줄 방법은 없고요. 이게 그냥 툭툭 나와야 되는 거. 얘가 비인칭 주어. 예, 조금 예 how far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re. 쉬운 문장으로 그냥 써주세요.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먼데. 이때 it가 비인칭 주어라고. 예문 하나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저기 순서 들어갈 거예요. 대명사 it가 있어요. 참고로 얘들아 너네 2학년인데도 이거 해. 이거 it 구별하는 거 시험에 있어. 또 해야 돼 저거. 예, 대명사 it 제일 대표적인 게 뭐 I like it. 이건 해석을 하죠.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얘는 해석이 없어요. 나고 좋아 이 말이고요. 감옥적어. 감옥적어 I found it easy to swim. 나는 그 여자가 수영하는 거 쉽다는 걸 알았던데 그냥 더 짧게 해가지고 나는 예 얘는 감옥적어예요. 얘는 비인 이렇게 쓰고요. 얘는 대명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감옥이라고 쓴 거다. 그러니까 얘가 진목이죠. 나는 수영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았다 해서 얘가 5형식이고 목적어 대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때 it는 감옥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트 구별하는 거 시험에 나오는 건 언제든지예요. 너네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더통 6과에서 다 했다고요. 저 핸드아웃에서 저걸 내가 괜히 외우라 그런 줄 알아? 분명히 말했지. 평상시에 중간기말고사 대비하고 중간기말고사 때 마더통 복습한다고. 큰 기회를 날릴 뻔한 거 아니야?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가주어 뭐 이디즈로 시작하면 뒤에 뭐가 나올 기대? 투 스터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오는 거야? 동가로가 오면 진가정법 아니야? 이때 이트가 가주. 예, 진짜 얘는 진주죠. 공부하는 것은 쉽다. 아, 좋은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예, 쉽진 않죠, 솔직히. 쉽진 않죠. 그 밑에, 예,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레벨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 저건 안 나옵니다. 저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거 버전은 저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요 정도 해가지고 세지 않네, 이렇게 되면은. 예. 우리는 복습하는 것 때문에 써주면은, 예, it, that, 강조가 있어요. 뭐 쓰는 거야, 이제? It is time that I met in Seoul. It. 워즈다, 원래 문장이. It was in Seoul that I met Tom. 그래서 저거를 쪼르르 같이 외우기 했었죠, 내가. 쪼르르 같이 외우기 한 이유가 문장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얘는 가주어 이트고 얘는 이때 강조요법 아니야? It was true that I met Tom in Seoul. It was time that I met in Seoul. It was in Seoul that I met Tom. 해서 예, 이게 안 되면 굉장히 괴로워요. 고등학교에서 문법 문장 분석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 쌍용고 3학년 와가지고 지금 다니는 학원은 그냥 모든 문장을 다 외우라 그래서 좀 깝깝해요. 저는 문장을 좀 선생님처럼 분석해주는 수업이 더 좋은데, 예, 이걸 하다 나왔기 때문에 다른 학원 선생님, 그 학원을 설립한 선생님은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겠지만 그 학원에서 근무하신 선생님 중에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은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결국은 다 외우라고 한대잖아요. 되게 슬픈 얘기 시작이야 얘들아. 이럴 바에 내가 뭐하러 학원 다니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It seems that이나 막연한 상황 대신 안 하겠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래도 고1까지 나오는 구별하는 것들은 이 정도면 보통 해결됩니다. 요 정도 해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다 외워야 돼요. 언제 다 외워요? 아유, 괜찮아. 할 수 있어. 니네가 지금 오가, 아니 뭐야, 오가 단어 보면서 뭐 힘들어, 뭐 괴로워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 어차피 제대로 된 거 외우고 지나가야지 너한테 도움되는 시간 아니니? 다시 외우세요. 그게 너한테 유리해요. 그렇게 사진 정리 올릴 테니까 외우시고요. 시험 기간에도 마더통을 계속 놓지 않고 능률을 계속 놓지 않는 이유죠. 네가 고등학교 가서는, 예, 그때 돼가지고 이런 거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건 이 예문들은 너무 쉽단 말이죠. 지금 3시야 오후. 이거 뭐 외우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이거. 우리나라엔 비가 많이 와. 이거 뭐 어떻게 외우라고 하니 내가 니네한테. 이거 뭐하러 외우냐? 날씨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월요일이야. 요일만 알고 있으면 그만. 이거 뭐하러 외워? 그건 날짜라는 거 아니니? 이걸 외우시라고요, 차라리. 예, 이걸 외우세요. 예, 저게 훨씬 더 재밌잖아. 예, What's the day to today? 7월 7일이야. 그럼 뭐로 시작해야 돼? 예, It's 예, July the 세븐스. 어, 저 사람 세븐 영어로 못 쓰나 봐. 아, 쪽팔려. 세븐 스펠링을 몰라서 이렇게 쓰네. 자,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What day is it today? 그때만 예, it's Friday. 대문자 써야 돼. 얘들아, What's the date하고 What day하고 달라. 니네
여기서 이거 왜 외우라고 할게. 예, 여기 이거 왜 외우라고 할게. What day? What date? 이거 왜 외우라고 할게. 다 이유가 있어야 얘들아. 어디 가서 바보 소리 안 듣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건 요일이고 얘는 날짜야. 데이트 그거 노트에 있는 걸로 외우시지 않아요? 노트에 데이트라고 이렇게 써있죠. 아, 노트에? 예, 그렇게 외우면 좋죠. 이게 다 자극이 되는 거예요. What time is it? 9시 40분 영어로 어떻게 하냐? It's. 아, 귀찮아. 내려가자. What's the weather like? 이거 봐봐. 여기도 봐봐라. 여기에 weather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들아. What이 나오면 얘는 like 나와야 돼요. How가 나오면은 like가 없어요. 이때 how는 효용사예요. 부사가 아니라. 이거 봐봐.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그러면은 like 전치사 like 목적어가 없단 말이야. 평소문 없으니 the weather is like what이라고요. 명사 얘가 명사잖아. 얘는요 how's the weather today? 원래 문장은 the weather is how란 말이야. 이건 형용사여야 돼요. 그래서 the weather is how. 그러니까 it is how. it is snow. 형용사여야 된다고. 이트가 웨더 아니야? The weather is like what? Like의 목적어가 없다고요. 저게 What's the weather like?에는 like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how로 시작하면 How's the weather로 끝이에요. 마더통 복습하는 거 아니야. 얘는 명사라 like의 목적어가 얘라고요. 얘는 how가 형용사여야 해요. 봐봐라. 얘는 뭐라고 그러는데? 그냥 쓰면 되는구나. 예, yeah, how's the weather today에 부사들이죠, 얘들은. 예, yeah, the weather를 it로 보는 거야. It is sunny. 이 형용사잖아요. 얘가 형용사여야죠. Today 오늘 햇빛이 나네요. How가 형용사여야 돼요. How 부사라고 외운 거 다 그런 거짓말인가요? 아니 How가 거의 대부분 부사로 쓰이는데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나중에 조금 더 나이 들면 그런 얘기를 해주겠지만 또 뭔 얘기요? 이게 얘기 아니냐 이거? Where are you? 몇 형식이야? 일형식이에요. 이때 where이 부사란 말이야. 이게 비동사 일형식의 뜻이 뭐야? 있다. 있다, 있다. 존재하다. 너 어딨냐? 이거 아니니? 말이 맞아요. 얘는 플러스 one이고요. 뒤에 일형식 완전문 온 거라고요. God is. 신은 있다. 그걸로 끝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냔 말이야? 멀쩡히 영어에 있는 문장인데 from의 목적어가 없어요? 웨어를 우리가 알고 있기로 부사예요?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웨어를 명사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깝깝하죠. 웨어리 원래는 부사가 맞는데 99% 부사인데 얘 명사여야 해. 이런 건 명사라고 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앞에 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막 일반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언어들이 막 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지나갈 때 문법학자들은 뒤에서 그 사람들이 쓰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규칙을 만드는 건데 문법학자들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세요 라고 하는 건 외국인한테 하는 말이고 미국 사람들이 막 쓰고 있는데 이렇게 써요? 그럼 문법학자가 뭐라고 할 때 영어 문법학자가 미국 문법학자가 뭐라고 할 때 이때 외어는 명사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법이 밖에 나가는 거라고요. 언어를 쓰는 대중이 먼저야. 문법학자가 뭐라고 우리한테 그런 좋은 예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 짜장면을 짜장면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장면이라고 부르던 때가 있어요. 한 7, 8년 됐어. 국립 국어 뭐 어학원 뭐 이런 데에서 자장면이 표준말이다. 짜장면은 표준말이 아니다. 그래서 뉴스든 무슨 자막 같은데 TV에 나오는 게 자장면으로 나왔. 그러니까 쇼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드라마 같은 데서 자장면 한 그릇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누가 짜장면이라고 하니 세상에? 짜장면이라고 하지? 2, 3년 그러다가 이건 너무 안 맞는다 해가지고 너무 실생활하고 다르다 해서 폐기시키고 짜장면도 표준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짜장면이라고 짜장면인 거지. 문법학자가 자기들이 뭔데 짜장면으로 바꾸라는 거야. 안 돼요. 일반 대중이 쓰는 언어대로 문법학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웨어리 이때 명사여야 해요. 그래야 from 옆에 목적어가 돼요. 너는 어느 장소로부터 왔니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너 어디 출신이야 이 말 아니야. 명사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이걸 명사로 보자는 사람도 있다고요. 아니면 부산대 특별한 경우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우는 부사라면서요. 갑자기 뜬금없이 형용사라 그래요.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아니 이런 말은 어디 안 나와 있더라. 필리핀에서 1년 어학연수 갔다 와가지고 영어학원 차리는 사람도 많아. 전공이 뭐예요? 국사학과야.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분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지 네가 생각해봐. How's the weather like today?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똑같아요 대답은. It's sunny. 뭐 It's like 이렇게 나가진 않아요? 이 문장들은 외워야 돼. 뭐라고? 아 여기? 아 예. 오, 나는 왜 애들이 나한테 반항을 하나 했더만 여기 클라우디구나. 그래. 어이씨. 열받으니까 막 클라우드 스펠링 틀리고 앉아있어요. 쓰고 넘어가자. 예. 계속하면서 마더튼 복습하면서 가는 상황인 이유가 있어요. 능률도 계속하는 이유가 있고요. 자 쓰시고요. 평상시에 돼 있으니까 훨씬 편하잖아요. 설명도 간단하고. 이런 걸 언제 다 설명하고 있니? 시험 기간에 아는 거니까 넘어가는 거지. 저렇게 쓰고 평상시에 시험 기간에 쓸 시간을 쓰고 계셨어야 돼. 아까 그 쌍용고에도 그랬고 신당고에도 그랬어. 아까 신당고에 서울대 가에도 그렇게 얘기했어. 중학교 때 영어가 끝나 있어서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시간을 다른 과목에 쓸 수 있어서 시험 기간 때마다 생각이 났대요. 내가 뭐 찾아오라고 부탁을 하니 걔가 서울대 간 걸 내가 어떻게 하니? 찾아오잖아요? 생각인 애들은 찾아와요, 그렇게. 넘어갈까요? 예, 사진정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현재분사 동명사 구별하는 건 너 고3까지 나오는 거야. 지금 탄탄하게 안 해놓으면 지금부터 틀리면서 고3까지 네가 날릴 점수가 아무리 적어도 2, 30점이 돼. 아니 그걸 왜 평상시 해놓지? 평상시 평상시 그놈의 평상시 가자. 5가 가고싶다. Stars around the world 이러네요. 가봅니다. 자, What's the weather like in 여수? 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What이 명사고 Like가 전치사고 in 여수가 꺽쇠고 평소문 넣어서 쓰는 거야. 너네가 처음이 아니야. 맨날 썼어. 이거 할 때마다 이거 썼어. 불러. It is like what. 아, 없어도 되지 인 여수는? 네. 예. like가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어 와야 된다고. what은 플러스 불이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이 문장에 뭐가 없어? 목적어. 전치사 like에 목적어가 없다고. 머릿속에 박혀야 돼 이 개념이. how's the weather 이렇게 나오는데 얘하고 얘와 같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차이점을 봐보세요. 차이점을 봐보세요. 얘가 like가 있고 얘는 없다고요. 뒤에 했으니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It's sunny and hot. 그러니까 예, 햇빛이 나고 덥대요. 내려가자. You should wear a hat. 모자 써. 이때 should는
예, 조1이에요. 조동1이라 여기에 RV가 나오는 거죠. 의무예요. 그리고 얘는 should는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 must. 그쵸. ought to.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에. head bearer 같은 건 조금. 예. 갑시다. Wearing a baseball is not just for you. 뒤에서 다 했어. 어, 이건 안 했던 것 같다? 네, 이거 안 했어요. 저 뒤에서 그리고 안 됐어. 이거 안 했, 아, 안 했어요. 여기서 얘기를 해야 돼. 예. It is very cold high up in the Andes Mountains라고 말합니다. Andes. Andes. 남미 쪽이네요. 봐봐라. 얘가 인부터 문법선이 뭐야? 지현아? 지현아. 날라간다고요. 그럼 업이 품사가 뭐여야 해? 부사. 전치사일 수가 없다고요. 부사여야 한다고요. 업이 전치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데 어떻게 구별해요? 옆에 보여주잖아. 얘는 부사가 될 수밖에. 전치사 나온다면 전치사 나올 수가 없어요. 부사니까 그냥 저절로 혼자 사라지는 애 아니야? 하이는 품사가 뭐야? 부사여야 해요. 얘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데 스펠링이 똑같아. 부사인 이유는 뭐야? 문장이 끝났어요. 옆에 이 형식으로 I am happy로 문장이 끝났다고. 다 부사여야 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다니까. 니네 나이 때. 예, 그래서 이때 it는 뭐라는 거야? being. 예, being칭 좋아요. 쓰고 넘어갑시다. 얘는 t해야 돼요. 좀 본문에 있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아니 그냥 외우면 되지. 이거는 왜 문법선이 이런 거는 왜 하는 겁니까? 아까 쌍용과 3학년 애가 뭐라 그랬는지 꼭 기억해. 무턱대고 다 외우라고 하는 학원이 아니야. 고등학교에도 나는 다 문장 외우라고 안 해들어. 니네 여기 나온 것처럼 T라고 몇 문장만 해요. 이건 다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구별하는 거 연습해야 돼서 어쩔 수 없어. 야 혹시 몰라서 얘도 T고 얘도 T야. 다 T야. 저런 건 많이 외울수록 좋아, 얘들아. 기본이 되고 아주. 문장은 얼마나 단순하니? 기본이 되고 틀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문장들이라 저런 건 많이 외우면 좋아. 거기다 중학교 교과서는 무조건 다 외워야 정상이야. 예, 형용사들이 많이 있네요. Y만 붙어서 형용사 되는 애들이 많네요, 여기. Y가 다 형접이란 얘기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Y만 붙어서 형용사 되는 걸 능률에서 뭐랬지? 이게 명사에 y 붙어서 형접이 된 거 아니야? 능률복합 안 했니? 명사에 y 붙어서 형용사 되는 예를 우리가 능률복합해서 찾아 빨리. 능률복합해서 형용사 y가 붙어서 형용사 된 거 뭐 했어 우리? 테이스티. 테이스티가 있었어? 아, 네. 거기에? 아 테이스티. 네 맞아요. 테이스티. 네 그럼이. 혹시 이런 거 안 했니? 얘가 명사라 Y만 붙이면 효용사 된다는 거 안 했어? 했었을 거예요. 네가 익숙해져야 돼요. 능률은 괜히 한 게 아니야 평상시에. 그걸 고등학교 가서 처음 하지 마세요. 참고로 너희들 여자애들은 잘 들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영어를 포기한 여자애들은 별로 없어요. 영어 1등급은 정말 힘들어요. 영어 하나 하면 뭐 어떻게, 뭐 다른 거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애니메이션을 하건 심지어 체육적으로 가건 네가 영어 안 할 수 있나 한번 봐보세요. 네가 영어 안 하고 한문교육과 가봐. 영어 안 할 수 있나. 네가 처음에 잘못한 것 때문에 계속 영어를 싫어하게 되고 해외여행 가는 거 무서워하게 되죠. 해외에 가면 밤에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네. 혼자 다니다가 말 안 통하면 택시 타고 돌아오는 게 깝깝하니까 그냥 호텔 안에 있는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어하면 네가 자유로워져. 가자.
예, 놀려면 영화 하세요. 가자. What's the weather like in your zoo? You should wear a hat. 스크립트 여기 뭐라고 쓰니? 순서. 예, 이게 머릿속에 쳐 박혀야 돼요. 그게 너한테 유리해. 순산만 해도 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점수가 달려있는 줄 아니? 문장은 자꾸 이 문장 다음에 이게 나오고 이 문장 다음에 이게 나오고 자꾸 생각하면서 사는 버릇을 키우세요. 그러려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직한 거 아니야? Hey Sue, our camping trip to 춘천 is toda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캠핑 출입의 캠핑은 동명사 현재 보세요. 그러니까 슬리핑 베이비를 생각하세요. 아기가 자, 그럼 현재 분사예요. 여행이 캠핑을 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슬리핑 베이비겠네요. 캠핑을 가는, 그때 하는 여행 뭐 좀 되겠네요. 동명사로 봐야 되겠죠. 참고로 어떤 내가 나도 막 어디 여행 가가지고 이럴 때 안내판 같은 거 영어로 써있잖아. 근데 저건 동명사일까 현재분사일까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는데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현재분사 쪽으로 해석해도 되고 동명사 쪽으로 해석해도 되네. 어디 언제 하여튼 한두 달 전인가 어디 갔을 때, 아, 저 대천 갔을 때인가? 뭐 영어로 써있는데 호텔이니까 막 영어로 써있는데 저걸 현재분사로 봐야 돼? 동명사로 봐야 돼? 혼자 그러고 있으면서 아유 좀 놀러 나왔으면 좀 뭐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갑시다. 어쨌든 예, 이때 전치사 투 쓰이는 거예요. 전치사 전부 다 세모 치자. 네. 습관이 돼 있어야지. 뭐가 어떻게 나올지 얘기해주고 시험 끝나고는 정말이네요 그럴 거면서 지금은 신경화 쓰고 살면 안 되죠. 아, 설마 어바웃 같은 게 나오겠니? 하지만 우린 전치사가 나온다는 건 확실하니까. 맨날 우리가 세모치고 전면구 표시하고 했잖아. 이젠 익숙해져 있을걸요. 네가 나중에 평생 생각해도 기억날 그런 수업이라고요. 좋건 싫건 갑시다. 올라가자. 자, 거긴 날씨가 어떠니? It'll be so much fun.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이때 fun은 효용사예요. 명사도 될 수 있죠. 예, 효용사예요. funny는 뜻이 뭐라고? 우스운, 실수. 이상하네, 저거. 뭐 이런 뜻이죠, 이거? That's funny. 아우, 좀 이상하다, 야. 그게, 아우, 좀 너무 어처구니 없다, 야. 그리고 fun은, 어, 재밌다, 이거예요. 달라. 자.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거기는 날씨 어떠니? Funny stories. 그럼 그거는 그때는 웃기냐 뜻이 돼요. 그것도 약간 엉뚱한 뭐 이런 뜻이 포함돼가지고 그래요. It'll rain all day today.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네. 춘천 가는데 비만 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it와 이 it를 뭐 해야 되는 거야? 구별해야 된다고요. 얘는 이틀 뭐라고 쓰는 거야? 대명. 이때 이틀은 빈. 나온다니까. 여기도 지금 했잖아. It'll be so much fun. 그러니까 춘천으로 여행 가는 거 우리의 캠핑 트립이라는 대명사라고요. 얘는 비인칭 주어라고요. 비가 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 어디 여행 갔는데 하루 종일 비 오는 게 꼭 나쁘진 않던데 나는. 예, that's too bad. 안 됐구나. 약올리나 이게 확 하자. That today is my trip to 전주. 전주로 여행 가는 날이에요. Yes. Did you check the weather forecast for 전주에 대한 weather forecast 확인했니? Forecast는 for가 뭐야? 앞이고요. Cast는 던지다예요. 그러니까 얘가 예보. 예측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니야? 아, 방금 우리가 했던 거에서 캐스트 나왔죠? 아웃캐스트 왕따 이게 던져진이잖아요. 그때는 아웃캐스트 포캐스트는 앞쪽을 향해서 보는 거예요. 아, 능률은 괜히 하냐고. 전주의 일기예보 봤니? 웨더 포캐스트란 단어 자체가 좋아요. 이게 네모친 건 빈칸으로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나올 수 있다고요? Yes, I did.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뭐로 나와? 얘 잘 기든. 우린 그래서 뭘 했냐면 did로 물으면 did로 답하는 거예요. 여기에 have로 물으면 have로 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3으로 물었으니까 조3으로 답하는 거예요. 여기 was 써있는데 못 알아봐요. 어떤 애는 yes I was 이렇게 써있는데 못 알아봐요. 앞에 비동사가 없잖아.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라 조동 3이 나왔으니까 조 3이 나와야 된다고. 예,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have가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에 1, 2, 3, 4, 5번에 have가 들어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걔가 답이었어. 그 고1 거였어. 거짓말 아니야 얘들아. 그 틀린 애들 많아. 재밌는 애들 되게 많다. 봐라. 예, 이선 이거는 얘는 이렇게 동그라미, 아유 빨간색으로 해야죠.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써? 비인칭 주어죠. 따라와. 투데이는 부사. Oh, then you should wear a hat. 내려가자. Mom, I'm so excited about our family trip to Busan today. 부산에 오늘 놀러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흥분했어요. 이 우리는 I하고 뭐하고 연결해? ED. ED하고 연결해서 뭐라고 써? 감정. 감정분사라고 쓰는 거예요. 감정분사라고 쓰세요. 글씨 조그맣게 쓰니까 나중에 사진 정리에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얘는 ING 되면 틀리든 ING가 안 나오는 시험이 어딨냐. 중학교 1학년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웬만한 수준의 고등학교 레벨 시험에서 ING가 맞아, ED가 맞아가 안 나온 시험이 단 하나도 있냐고요? 없어요. 네가 사과 수동태, 구가 분사구문, 그게 안 돼 있으면 큰일 난 거예요. 분사, 그 구가 분사, 그게 안 돼 있으면 큰일 난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ING, ED. 이건 느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누적해서 해오고 있는 애들이 이깁니다. 나는 흥분을 당한 거야. 뭐에 대해서? 얘는 수수문, 수수문 했냐 니네? 네. 예. M하고 ED가 연결해서 뭐야? 수동태잖아요? ED는 과거분사니까 뭐야? 수예요. 과거분사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옆에 뭐 나온 거야? 무가 나왔잖아요. 그 능능목 수수문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 복잡해. 지금 써. 따라와. 복잡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거. 고등학생을 새로 받지 않은 이유예요. 도와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짜증만 내고 그만두더라고. 공부 좀 하느라는데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두더라고. 그게 뭐 운이 나와가 안 맞는 거야, 인연이 안 맞는 거야. 공부 좀 하느라는데 안 돼요. 너무 이런 쪽에 공부를 안 하던 애라. 가자. 난 너무 흥분했어요. 우리 가족이 부산으로 놀러 가는 거. Me too. 나도 그렇단다. I'm so excited too 이렇게 되는데 아우 쓰고 싶은 말은 있는데 안 하겠어. 그러면 so am I를 써야 되구나 이게? 했어 이거? 그거 so am I, so did I 이런 거 했어?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래? 이게 조동사 2과 3과 조동사에 있는데 아마 니네 안 했어. 안 했어. 예, 3학년 교재에서 할게요. So am I. 그럼 얘가 왜 M이냐면 여기 M이 있기 때문에 M이 나와야 돼. 아, did로 물으니까 did로 대답하고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얘도 So do I, so will I, so have I 뭐 이런 거 있구나. 왜 M이에요 이게? 앞에 M이 있으니까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로 받아야 돼. 나는 행복했었어? 봐봐. I'm so excited to니까 So am I라고. 아 물론 있어하고 있으면 다른 거긴 합니다만. 예 괜찮아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돼요. It's cloudy and warm. 예, 저기 뭐야 구름이 끼고 덥대요. That's not bad. 나쁜 건 아니죠. James, today is your trip to 제주도. Yes, I already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점검했어. Forecast라는 단어는 모르는 애들 많다, 니네 학년에.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거기에서 날씨는 어떠니? 이때 what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like가 있는데 여기 how가 나오면 틀린 거죠.
하우가 있는데 라이크가 있으면 틀린 거죠. 아, 이 토요일 날 몽골을 너무 세게 했나? 맨손에다 밑을 발랐는데도 아직도 뻑뻑하네, 목인데. 아니, 심각한 건 아니에요. 운동 오래간만에 해서 그래. 맨날 산에만 다니다가 농구를 오래간만에 좀 했더니만 목 있는 데가 약간 그래. 가자. 거기 날씨가 어떠니? 제주도는 It's windy and cool. 바람 불고 시원해. 어우, 제주도에서 바람 불고 약간 선선하고 흐리고 이러면은 괜찮아요. 햇빛 나잖아요. 어우,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딱 제주도 공항에 내렸는데 그 공항 청사를 나와서 그 렌트카 타는 데로 가는데 그 덥고 습하고 이게 확 들어오는데 좋진 않더라고요. 빨리 에어컨 틀어져 있는 렌트카 타고 숙소로 이동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죠. 그러고 가가지고 이제 숙소 내리고 좀 쉬었다가 이제 뭐 먹으러 가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제주도가 너무 비싸가지고 요즘에 잘 안 간다 그러대. 제주도 좋은데 성산일출봉 정말 좋거든 거기. 아, 제주도 가면 꼭 어딜 가라고? 마라도 꼭 가세요. 마라도. 예, 갑시다. We should take a jacket then. 그럼 넌 재킷 꼭 가져가야겠다. You will need it. 이때 it는 뭐라고? 대명. 예, 대명이라고 씁니다. 자, 필기한 거 확인 좀 해봅시다. 자, 책을 펼치세요. 필기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보고 안 돼 있는놈들은 꿀밤을 아주 그냥 세게 그냥 확. 어, 그러니? 어, 그럼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예. 다행이네요. 아이, 그, 꼼꼼하게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죠. 넘어가 봅시다. 졸린 사람 서서 들어라. 예, 여기는 예시라 안 나와요. 넘어갑시다. 요건 해야죠. 뭐라고 쓰냐, 지아나? 예. 평생 습관 들여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가봐라. 순삽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가봅시다. 아니, 다 가르친 내용 가지고 순서나 삽입 내고 있으면은 좀 맞추란 얘기 아니야? 톡을 틀리고 앉아 있어. What are Kevin and Kevin's mother talking about? 의문문이니까요. 따라 안 와? 예, 주어. 주어 앞에 뭐가 오는 거야? 조동사가 온 거예요. 얘는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고요. 주어 앞으로 조동사 온 거고, 예,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가 맨 앞에 튀어나가는 거죠. 얘는 플러스 불이라 어디에 점 찍으면 되는 거니? 고은아? 전치사 about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원래 다 외워야 돼요, 문장들. 가자. 케빈. 나 홀로 집에가 떠오르네요. Are you ready for your school trip to 경주 today? 너 오늘 경주 가는데 학교 수학여행인가 봐요? 우와. 우리 6학년 애들이 수학여행 간다고 그러던데. 불당초? 네, 맞아. 불당초. 네. 야, 빨간색. 그래요. 빨리 가야지. 어이, 끝이야. 전치사가. 가자. Be ready for는 뭐뭐에 준비를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스쿨 출입 준비 다 됐니? 경주까지 가는데. Yes, mom. I'm so excited. 아, 지겨워. 지겨워요, 참. 이게 새로우면 할 말 없죠. 예, 칸이 좁죠. 예. 감정 분석. 감정만 쓰자. 난 너무 흥분당했어요. 기분 좋지. 친구들이랑 경주 가면. 경주에 가서 무슨 문화재 볼 생각은 없죠. 밤새 방에서 얘기하고 놀 생각하는 거죠. 예. 수학여행 가다가 이제 막 버스 이동하다가 애들 막 자요, 다. 밤새 놀다 보니까 자요. 내려가지고 이제 어디 가야 되거나, 야, 내려라. 그러면, 스님, 저 그냥 차에 있으면 안 돼. 이러고 잠자겠다는 거야. 뭐 보러 온 게 아니야. 밤새 애들이랑 놀려고 온 거야. 이때 이트는 뭐라고? 대명. 대명.
대명사. 그것은 매우 재밌을 거야. 형용사고요. Did you finish packing your bag? 이때 finish하고 packing이 진하게 써 있는 이유는 packing이 동명사 현재분사야. 얘가 왜 동명사야? 앞에 삼동. 맞아요. 얘가 삼동이라서 그래. 삼동을 적어 봅시다. 자. 그걸로 가지고 아 그 와인드. 좋잖아. 너무 좋아하네 애들이. 역시 나의 수제자답다. 써. 그렇죠. 기억이 남은 다행인 겁니다. 여. 스탑. 기브업. 나는 practice. 아우 맞아요. 순서까지 외우고 있잖아요. 예. 살짝 미쳐야 돼요. 여러분 수면은 미치네. 야, 그게 좋은 뜻이지. 그게. 살짝 사람은 미쳐야 성공 비슷한 거 합니다. 전 성공까지 할 생각이 없는데요. 남들보다 조금 편하게 사는 게 성공이야 얘들아. 어마어마하게 편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건 실제로 어려워. 그건 욕심일 수 있어. 남들보다 조금 편하게 살면 성공한 거야. 예. 그러려면 살짝 미쳐야 돼요. 마지막에 어보이드가 있네요. 얘가 나오면 동명사 현재분사 구별하기 정말 쉬워진다는 얘기죠? 외우셔야죠. 아, 그걸 메가패스라고 하죠? 네. 아이. 나는 아래 가자. 킵. 그리고 어? 여기 왜 킵이 없어, 진짜? 여기 왜 킵이 없어? 아, 저 어둠이. 어둠이. 아우, 야, 그 다음은 중학교 단어가 아니야. 예. 니네 학교도 봐. 고등학교 가르치잖니. 거기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와우.